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그때는 몰랐는데 뭐 제가 처음으로 뭐 양치질을 시작한 게 14살이었어요. 근데 아니 어느 날 그 전에는 그러면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 아, 그 시설에서도 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냄새나라고 하니까 그때 충격이었죠. 아,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구나. 전혀 몰랐던 순간들이 지금 어떤 이게 이런 충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양치질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책을 찾아봐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양치질 배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고 어떤 좀 비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어떤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뉴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실생활에 활용을 할 때 이게 이 순간인가? 이 매뉴얼 활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죠. 근데 일반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내재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냥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꼬들어서 좀 살았던 것 같고. 아, 참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얘기들인데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 네. 가서 이제 그렇게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네. 네. 이제 하게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보육원은 언제 이제 그 완전히 나온 건 이제 만 18세, 20세 대학교 그러니까,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그 나오면서 그 종이 박스에다가 이불 하나 그리고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외투 하나 걸치고 이제 20만 원 받았어요. 그거 들고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 표 끊고 완전히 나오면서 네, 완전히 동서울 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죠. 그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보육원에서 이제 만 4살 정도의 보육원에 들어가가지고 18살에 나오는데 네. 완전히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나의 인생이 종이 한 박스라는 얘기죠. 네. 박스로 한 박스에 네. 그것도 이불까지 포함된 네. 그 박스로 하나를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학교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경희대학교.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그 거기에 몇 년도에 들어가셨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시설 출신 시설 퇴소인들의 네. 대학 진학률이 제가 알기로 한 6% 5% 이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대충.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대학들이 워낙 많아졌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들어갔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인서울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네. 그죠? 인서울. 그러게요. 홍천에서 네. 학교를 네. 나오신 홍천에서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네. 출신이. 그러니까 인서울 학교 갔는데 그이 나름대로는 이게 그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 반에도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무리 제가 그 나는 그 환경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1등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 드는 적은 별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영문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첫날 학교에 가서 이제 앉았는데 얘네들이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왜 이러지? 했더니 한국말 너무 어렵다. 우리 영어로 하자. 이러는 거야. 야, 그 학교 네. 동기들이.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네, 대부분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그런 이제 충격들이 어릴 좀 때부터 있었죠. 또 이렇게 뭐 과일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엄친아들. 그 본인이 나온 그 보육원에서 네. 대학에 간 그 이렇게 친구들은 몇 명이나 돼요? 제 선배 한 4살 위 정도 형이. 강릉대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났고요. 그분은 강릉대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이제 후원자 분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다가 입양을 해주셨어요. 성인 입양을 해주셨어요. 성인 입양하고.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계속 열심히 이제 학업에 정진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 혹은 입양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갖고 살았죠. 어려서부터 그 들어오면 몇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친부모님께서 언젠가 나를 빼내주실 거야. 여기서 나를 구출해주실 거야라고 하다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오시고 연락도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아직도 꿈을 꾸죠. 입양이 될 거야.
네. 대체적으로 네. 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기상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어.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포기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거의 퇴원하기 직전까지도 그런 꿈을 꾼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를 입양해 네. 주기를 원하는. 네. 그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장면으로만 아버지가 기억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데려와 주기를 바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 밑에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 더 시설에서 네. 그 형들의 그런 네. 상황 속보다는 네. 네. 뭐 좀 근데 경력을 따지고도 뭐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뭐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냥 소원함이 있어서 그랬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입양을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나는 내가 좀 이 시설에서 누가 나를 좀 그 이렇게 입양이라는 것은 구원에 쉽게 말하면은 구원의 한 방편이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라는 네. 것을 네. 꿈꾸기 시작한 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그런 것을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10살 정도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혹여라도 또 어떤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잘 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날 입양해 주실까 뭐 저는 이제 스쳐 지나가던 얘기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그 기억이 남고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오면 그때 영양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게 버짐이 많이 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하면은 피부에 버짐이 이렇게 하얗게 묻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또 뭐 피부가 그때 이제 책만 읽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창백해 있었는데 혹시라도 너는 공부 좀 하니까 뭐 누가 입양을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혈색 좋게 보이려면은 여기 자기 뺨을 막 때리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벌개지니까 그래서 오시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죠. 실제 때리고 그랬어요. 네. 어머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좋게 하고 싶을 때.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버짐이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저 그 중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얼굴에 하얗게 그런 걸로 요즘, 기억이 나요. 요즘은 버짐이라는 이게 단어를 우리 때는 너무 흔한 표준어인가요? 그게 흔한지는 모르겠네요. 흔했었는데 요즘은 버짐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때도 저도 버짐이라고는 모르고 그냥 조금 꼬질꼬질하다, 안 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군데군데 하얗게 이렇게. 네. 이렇게 뭐가 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딱 세대별로 이렇게 딱 이제 분이 딱 나오네요. 그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노란 코를 대부분이 많이 흘렸죠. 네. 우리 또래들이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갔고요. 대학 생활하면서 그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음에는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들어가면 다 모든 걸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건 서울에 올라오면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주거비 부터해가지고 그렇죠? 어디 이동을 하거나 마을 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 혹은 그리고 밥 한 끼는 먹어도 다 돈을 써야 되니까 20만 원 들고 한 30일 한 달 지나니까 그때 그 퇴소하면서 네. 가져온 20만 원 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0원을 채고 너무 배고파서 뭐 했냐면 그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뽑아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그, 네. 그런데 그 보통 뭐 좀 진취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하면은 미리 좀 아르바이트도 찾아보고 막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주변에 뭐 조언 구할 데도 없고 그리고 난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말도 못 하고 지금도 말 안 해요. 이게 내 잘못도 아니지만. 대학생활 네. 내내 네. 그 동기들이나 네. 그 아시는 분들한테 보육원이라는 얘기는 안 꺼냈어요. 네. 거의 안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겨우 이제 호프집 알바하고 그리고 뭐 접시 닦기도 해보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도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찾다 보니까 그 과외라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당장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뭐 주유소나 뭐 호프집 이런 알바는 그 보육원 했을 때 형들이 나가서 어떤 알바를 했는지 들으니까 그것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 위주로 찾게 되더라고요. 뭐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또 지나다 보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어느 동사무소에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뭐 그래서 신청하러 갔다가 그걸 딱 본 거에서 혹시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고 그때 한
25이었나? 26에 그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단돈 2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식비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그것을 시설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나오실 때 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면은 나름대로 복지가 좀 지원이 좀 체계적이 되면서 좀 그런 안내도 사전에 된 거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러게 없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언뜻 듣기로 그 20만 원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아마 그 후원 해주시던 분도 따로 있었을 거고 또 개인 통장도 아마 후원 통장도 있고 할 건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나중이라도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 확인 안 해봤습니다. 생각도 못 해보고.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개인 이게 보육원 출신들 한 명 한 명마다 네. 이렇게 그 후원 네. 결연을 해가지고 이 친 그 한 사람을 계속 후원하면 그 통장을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후원자가 한 명이 5만 원을 해주면 나라에서 5만 원을 더해요. 아주 그럼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맥시멈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외부의 후원자가 이렇게 후원하면 이 통장을 차곡차곡 모아다가 퇴소할 때 네.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립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라고. 근데 자립지원금도 20만 원이면 제가 좀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 아,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제가 알기로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그렇죠. 거였고요. 네. 그 지원금도 홍천 관내에 있어야지 전세금 700만 원을 그때 지원해 줬던 걸로 관내에만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서울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 그 이렇게 뭐 MT도 가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된 네. 그 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뭐 저도 그 첫 달에는 나름 신입생으로서 이제 누린다고 이제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했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네. 돈이 떨어지잖아요. 네. 아, 너무 부끄럽게도 돈이 떨어져서 이제 못 만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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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헤어져야겠다니까. 네. 근데 왜 헤어지냐고 한참 좋은데 왜 헤어지냐고. 그렇지. 저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헤어진 거죠. 말을 못 듣죠. 차마 그 말은 못 네. 하고 보육원이란 출신이란 네. 얘기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했죠. 뭐 지금으로 지금 다시 얘기하지 혹시라도 이 화면을 본다면 미안합니다. 언제예요, 그럼? 아, 지금 부인 만난 거는 제가 이 23살 겨울 때 처음 그럼 대학교 네, 3학년? 그 네,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그때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딱 첫눈에 반했고.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아,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그 동아리에 있었는데 이제 학교 동아리 네, 그 CCC 각 학교마다 지도간사가 옵니다. 근데 지도간사로 제 아내가 왔죠. 근데 처음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이 하나 생겼구나. 마음에 그냥 쑥 와서 박힌 거네. 그렇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교제를 이렇게 좀 있다가 바로 했나 봐요. 아 오고 나서는 원래 학생 간사 사이에 저 교제는 좀 안 됐고요. 저희 대학생 선교회 그 내부 규정상 이제 서로 마음 확인하고 이제 몰래 이제 그 연락하고 비밀 연애를 네, 비밀 연애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공개적인 연애 못 하고 어디 1호선 타고서 이제 북쪽으로 의정부로 처음에 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신호를 준 건 누구예요? 본인이세요? 아니면 저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첫눈에 반하셨다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네. 이제 아 대시를 이제 우리 사귀자 뭐 이렇게 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 그 아저씨 같은 물론 그 연애 아닙니다. 신호를 보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신호를 못 보냈는데 저는 가끔 이제 밤에 창문 열고서 이제 서울 야경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불빛 중에 하나도 내 불빛이 아니네. 그건 누구나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좁은 창문에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같이 그 이제 무슨 생각해 하는데 이 이성이 와서 딱 붙어서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신호 주는 거 아닐까요?
그 아내한테는 그 보육원 출신이라고 얘기한 게 언제예요? 아, 만 그 마음 확인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고요. 미리. 예. 뭐, 네,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고 서로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교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이제 교제를 시작했으면은 되게 부담이 됐을 텐데 그 사실을 좀 알고 만났으니까. 또 그럼 네. 동아리의 친한 분들한테도 그 보육원 얘기는 안 하셨나요? 한두 명한테는 한두 명한테는 얘기는 했죠. 네, 제가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움. 부끄러웠어요? 네, 부끄러움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왠지 부끄러워. 숨겨야겠다는 생각. 혹시 굳이 내가 얘기하면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셨나요? 아,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제가 대학교 입학했다고 하니까 그 신문에 났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내 친구 저는 못 봤는데 친구가 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뭐 어떤 기사가 나왔다. 보육원에서 이제 커서 뭐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고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딱 그때 들었던 그러면서 친구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 왜 이런 걸 동의도 안 하고 이렇게 신문을 내나 좀 상당히 좀 부끄러웠고 그랬죠. 같이 자랐던 친구들한테 부끄러웠어요? 그 고등학교 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친구들이 그 이걸 모르길 바랬고 그 저는 그 굳이 이제 제가 보육원 출신한 건 얘기는 안 했고 그 왜냐하면은 그 같이 자는 친구들은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고 저 혼자 이제 그렇죠.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 출신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 보통 그 이렇게 어디 보육원 하면 이 코스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로는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네.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 학교. 아. 그러니까 근데 그 학교가 인문계는 별로 없어요. 네. 저 이게 소위 그 요즘은 뭐 특성화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과거에는 실업계고교 뭐 농고라든지 네. 뭐 공고라든지 뭐 네. 이런 학교를 이제 가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고 네. 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 인문계를 갈 때 어떤 그걸 반대하거나 혹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 보육원에서 보내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가기에는 제 성적은 너무 아까웠나 네, 보다. 네, 아. 제가 그렇게 중3 때 한번 케어를 받으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본인 앞뒤로 네. 본인 앞뒤로 인문계고원 간 분들이 몇 그때 한 정도? 4년 선배 중에 한 명이 갔고 그 제 이후로는 누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래는 하나도 없죠. 네, 본인 또 제 네. 또래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특출나지 않으면 갈 수 없었어요. 좀 특별하게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을 증빙이 되면 보내줬는데 조금만 잘하고 이 정도만 돼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러면 왜 거기를 못 가냐고 하니까 이게 관리가 힘들대요. 학교가 이렇게 네. 각각이면 이 시설에서 애들 관리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한꺼번에 보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함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어떤 그 특성.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그래서 아주 특출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앵간한 그 인문계 고 가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 올려서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학도 갈 수 있고 이 정도의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능이 싹이 그냥 잘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특별했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생존했던 네. 그런 경우라고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형들이 본인들이 받을 지원을 내가 좀 몰아서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볼멘소리를 하면서 네. 또 제가 공부할 때 괴롭힌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네.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바로 이제 탄력이 붙어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전교 4등을 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